바람이 많이 차죠. 바람도 차고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른데 전국적으로 많이 왔는가요? 네. 부산은 비가 많이 왔어요. 아, 바람도 되게 불었어요. 그러나 단풍은 다 지지 않았어요. 단풍은 언제 지죠? 비 온다고 단풍이 지지 않아요. 바람 분다고 단풍은 지지 않아요. 언제 떨어져요? 지 붙어 있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더 미련이 많은 단풍은 한겨울이 다 가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 단풍나무 잎사귀 중에서 작은 아기 단풍은 일찍 좀 지는 수가 많지만은 크다란 거 좀 못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일곱 개를 대가 있는 거. 그거는 언제 단풍이 져요? 다음에 봄에. 그렇죠. 이제 그런 눈이 이제 우리가 환경 보면서 확 떨어져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세간풍 할 자리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참 이세간풍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이 이세간풍입니다.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품이 십지풍이고 그래서 십지풍 강의는 여러분 하죠. 십지풍 하기를 좋아합니다. 십지풍에는 사성제와 십이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교의 골수를 꿰뚫어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십지품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까지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십지품이 가장 어렵습니다. 십지품을 여러분들 혹 보실 때마다 천친보살의 십지경론을 의지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십지경론은 80화환경 십지품하고 본문이 한두 자씩 글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도 자, 세상에는 바뀌어야 될 것이 있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강사 선생님들 회의하는데 저는 오래돼서 참석도 안 해야 되는데 업적으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려다가 할 수 없어서 한마디 쿠시 하고 왔어요. 한국 전통의 불교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그 바보가 아닌다면 금방 압니다. 강원 제일 마지막 과목 뭐 배워요? 그럼 뭔지 알아야지. 비로봉이 뭔지 알고 강원의 제일 마지막 가르치는 게 뭔지 알면은 그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죠?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하게 그 염불 의식할 때도 전부 우리가 법화 시식이나 건강 시식 같은 건 없는데 무슨 시식이세요? 하음 시식은 누구한테 합니까? 스님들한테 합니다. 종사 영반 말고. 그죠? 일반 신도님들은 간음 시식하고 상용 영반 하지만은 스님들 시식은 하암 시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한국 불교는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함경이라고. 그 여러분들도 어쨌든지 저하고도 인연도 인연이지만 부처님하고의 그런 함경의 인연은 뭐냐라면 시성정각입니다. 시성정각. 그죠? 오늘 이세간품도 시성정각으로 또 시작됩니다. 시성정각으로 시작되고 저 앞에 이해차도 이제 뭐 그 이래 보면 이제 뭐 시성 정각이 많이 되어 있었죠. 오늘은 정법으로 부지런한 수행을 이루다 이렇게 내가 제목을 풀어놨어요. 정법으로 탁법 정법에 의지해서 어탁해서 진수 부지런하게 정진해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진수 그래서 수행을 이루다 성행 해석 참 잘했어요. 그죠? 정법으로 정법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다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그 한번 할 때마다 또 잘난 척 한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그냥 탁법 진수 성행부 이렇게 막연할 것 같아 가지고 딱 집어넣을 거 이렇게. 그 정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현행입니다. 그죠? 자, 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세간품은 무슨 뜻이냐라면은 이제까지 다 수행해서 등각 묘각이 끝났지요. 그죠? 입법개품 보면 빚을 지라 거사인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빚을 지라 거사인 있죠? 비설지라 거사는 어떤 산매에 들어가냐면 불입어 열반이라 불반 열반이라 열반에 들지 않는 그 해탈을 얻었다 해놨거든. 보살은 열반에 든다 안 든다?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성 정각을 하고 난 뒤에 내 몸속에 누구를 심냐라면 보현 선제 동자가 보현 산매에 들어가서 문수보살 근본 지혜를 만나가지고 근본 지혜로부터 종체로 다시 보현이 되잖아요. 그죠?
일법개편 마지막에 그려댑니다. 미력이를 만나서 자비를 구족하고 문수보살을 만나서 근본지를 구족하고 문수보살을 만나서 근본지면은 뭡니까? 시성정각이 된 거예요. 번뇌를 다 떠치고 근본을 깨쳤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본 깨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암정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현행원 후덕지에 있다는 겁니다. 에? 이런 것들이 강원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이 안 되어진 건 왜냐하면 강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이래 알고 하암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설사 많은 걸 끌어모았다 하더라도 누굴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재산을 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재력과 체력과 법력을 다 해양하는 것이 보현 행원이라. 보현보살은 어디에서요? 우리 십정품이 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십정품이 여기 있다. 바로 이 자리에 같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십정품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워봤죠? 결단고 보현 삼매에 내가 보현을 담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했을 때 내가 보현 행원을 실천할 수 있는 주창자다 이거죠? 하음의 요지는 이 보현경이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보현삼매, 보현행품, 보현행원품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우리 절간에 이렇게 부처님 뒤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쌓는 게 법화경 서품이 많이 유행이 됐어요. 법화경 제1품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금강경 대신 그때 그걸 읽은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읽은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보현행원품이 있어요. 보현행원품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저기 전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목판본 있잖아요. 그게 전부 보현행원품이래. 각 사찰에 다 찍었어요. 비단으로 빨간 비단, 파란 비단 이렇게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요식적으로 이상하게 이제 불교를 얍삽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양은 냄비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두껍게 공부하고 오래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기는 좀 유무식에 따르지 않은 게 조금 많이 알면 어떻고 조금 적게 알면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깊이 이게 뭐 라면 이렇게 컵 라면 삶듯이 그런 불교는 얇아서 못 쓰는 거라. 곰탕 우러나듯이 지그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강백 스님들 어떻게 접해서 한 3년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러니까 월은 노스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60이 넘어가니까 경이 좀 보이더라. 월은 노스님이 그랬어요. 월은 노스님이 경이 경에 달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80, 90이 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각성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야말로 스스로도 당신이 내가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자신감 있고 유불선 3교 회통했는 우리 불교의 최고 1인자. 우리 이번에 저기 그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을 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뭐죠 기억에 소중한 기억이라도 되고 그것이 씨앗이라도 됐으면 싶어서 어른 스님을 일부러 찾아가 뵙고 모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 50이 넘어가니까 조금 보이는데 아직도 잘 모르지만 불교는 50이 넘어가니까 내가 불교가 좀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스님도 한 70이 넘어가시니까 내 소견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60, 70 넘어가니까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이렇게 뭐 연세는 언급 안 하셨지만은 전에 하고는 내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예. 그리고 불교를 그렇게 해서 뭐 서푸는 어찌 뭐 강원에서 조금 보고 또 이런 거 본 게 아니라 지금.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오래오래 해서 하음의 씨앗이 어떻게든지 뭐 하암경을 고집해서 하암이 아니고 이게 책이 하암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책을 우리는 이제 의지해가 가는 겁니다. 자, 신해행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요? 해가 끝나고 오늘은 드디어 행으로 넘어가죠. 그죠? 이 행 속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신해행정이 있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이쪽으로 바라보라 이라는 것은 방금 그 뜻입니다. 앞에 십정품에도 있었고 저 앞에도 제1회차도 보현보살이 나와서 법을 설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근본적인 보현보살입니다. 그죠? 자,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 보현보살을 얘기하고 이 이세간품의 보현보살은 그 씨앗으로부터 다시 발화돼서 또 다른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 보현보살이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 보현보살이 그 보현보살이라 할지라도
그 보현보살은 씨앗이 돼서 다시 곡식이 돼서 만중생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근본적인 것이라면, 문수보살 같은 것이라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소출로 가지고 보현 행운을 행한다. 어디에서? 세간에서. 어떻게? 세간을 떠나서, 세간을 떠나서 어떻게 세간 중생들을 제도합니까? 세간에 처해야 돼. 처염 상정이라. 세간을 속해가 있지만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보현 행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열반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지만 열반에 들지 않고 세간에 처한다는 세간 열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랍니까? 생사 열반 상공하로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니까 열반을 추구하는 이성도 아니고 그 뽀권종자도 아니고 세간을 추구하는 범부중생도 아니고, 예? 제 8회 보강명전에서는 중생제도를 설한다. 그래서 내가 글자 두 자를 딱 줄여놨어요. 그럼 이게 제 간품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 도탈 이렇게 써놨죠. 제 8회는 보강명전에서 보강명전 장소를 지칭했지만 이 심리적으로 보면 보광명지. 제 차예요. 저 잘못 읽으면 큰일 날 뻔했네. 땡칠이 사요. 개팝니다. 이 소리 아니야? 땡칠이 사오. 땡칠이 사오. 공부가 너무 딱딱하니까 또 농담 한번 할게. 아래에서 확 동해면 돼. 옛날에 내가 충청도 저기 대천인가 그쪽에 어디지? 뭐 어디 여튼 그 끌려가가지고 그 한 분이 안타깝게도 서너 살 때 이렇게 속세를 별세를 하셔가지고 병으로 투병하셔서 죽어가서 충청도까지 끌려갔는데 그때는 이제 88 올림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영양탕 이런 거 못하게 해놨어요. 그 사철탕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충청도 가서 그걸 두 자로 해놨더라고. 땡탕. 그때 왜 한창 유행하는 게 그 텔레비에서 땡치리와 연구 이런 게 있었거든. 그죠? 그건 땡탕 해놨더라고. 야, 참. 다 알아먹었죠? 아, 요새는 그런 걸 못 보겠는데. 그때는 그런 말 함부로 그 간판을 못 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88 올림픽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외국이 혐오 적으는 거라서. 한경하다 이상한 걸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보광명전, 이거 심리적으로 때문에 보광, 넓은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짐작이 갔어요.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거기서 보현보살이 그 보광명전만 나왔다라면 아란냐 마갈제국 그 법보리장 아란냐 마갈제국 보리수 아래 이러면 거기도 어디예요? 보광명전입니다. 그 자리가. 1회차도 보광명전입니다. 그죠? 자. 1회차 보강명전이었어요. 2회차 보강명전이었어요. 그죠? 7회차 보강명전이었어요. 8회차 보강명전이었어요. 예? 1, 2, 3, 4, 5, 6, 7, 8, 9가 전부 뭘 벗어날 수 없다? 보강명전을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이양 첫차 보리자. 그 보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보강명전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말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 누가 이제 물으면 아유 그 1회차는 저기 보리수화에서 그 설했다는데 싱거지 웃고 말하면 돌대가리 바늘 땅에 설할 수도 있고 보현사에서 설할 수도 있지. 보현사가 어디에 있어요? 바늘 땅 있는 거야. 내가 대구에서 설할 수도 있고 바늘 땅에 설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셨어요? 전부 다.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의 일심의 손바닥 안에서 이 다섯 손가락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 야마천을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전부 어디예요? 보강명전이고 그 보강명전을 심리적으로 했을 때는 이 일심 보강명심이다 이 말입니다. 보강명지. 대충 이해갔죠? 이런 걸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쪼잔한 지식이 이렇게 물리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1회차는 법보리장 알았냐? 보리장이라 하고 2회차는 보강명전, 3회차는 도리천, 4회차 야마천, 5회차는 도솔천, 6회차는 타자재천, 7회차는 보강전, 8회차는 보강전, 9회차는 극고도군 전부 다 하더라도 틀리기 없지 쪼잔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나중에 한참 보면은 미간의 광명이 곧 발바닥의 광명이요, 무릎의 광명이, 발가락의 광명이 다 똑같은 광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그죠? 똑같은 입에서 나온 그 광명이나 여기서 나온 그 광명이나 적사표법이라 법을 표하기 위해서 방향이 다를 뿐이라. 그죠? 이렇게 전단향을 깎아가지고 보살상도 만들고 부처상도 만들고 중생상도 만들고 다 각기 다르지만은 향내는 전단향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언제 그러냐? 이것이 동일 법계고 동일 법성이고 이것이기 때문에 예, 해인사 그 일주문에 딱 적혀있는 거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라. 다른 말로는 불생불멸이라. 육조선인 얘기를 빌리면 본래 무일물이라. 환경 얘기를 빌리면 불성상청적이라. 도낭보는 불성상청적으로 나오죠. 하처야진에리오. 그죠? 그러니까 득이번에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육조당경이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불성이 항상 청정한 거나 본래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보광명절에서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되고 한 품에 일곱 건 경이 설해진다. 제2회에서 제7회는 차별인가주와 평등인가주에 관한 수행이론을 설하였고 이러면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제8회는 그것을 근거하여 구체적 실천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이 뭡니까? 보현행원입니다. 보현행입니다. 성행인가주, 행을 이루는 인가, 보현행은 어떤 게 보현행이냐? 진속원융이라. 진짜 입장에서는 열반이요, 속의 입장에서는 생멸이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를 조명한다 이러면 뭡니까? 그 애자가 죽을 사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아니, 생은 일어나는 것이고 애는 끝 애자입니다. 끝나는 거. 그죠? The end. 예? 근데 그 생애할 때 애자를 잘못 새겨가지고 테레비 보다가 신 것이 웃었네. 생애의 뭐 죽음을 조명한다든가. 응? 생애를 조명하면 생애를 조명. 생애의 죽음은 왜 조명하냐? 뭐 독립운동 하시던 누구 생애의 죽음을 그분 생애의 죽음을 조명한다 그러는데 애자가 무슨 자예요? 죽을 사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애자가 생멸할 때 멸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누구누구의 생애라면 태어나는 것부터 끝나는 것까지잖아요. 그렇죠? 한문 인식이 잘못되고 맨날 역전 앞이야. 막 어째서든지 막 상관없어요. 진속이 원융한 보현 대행분을 설하는데 이 세 간품은 출세인가? 앞에서는 뭐라 나왔죠? 출현인가였어요. 에? 열애가 출현한다고 출현인가였다고. 여러분들 그 도표 나중에 한번 잘 참석해보세요. 출현인가 출세인가. 그러니까 옛날 천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어른들이 선지식들이 피땀 흘려서 연구해놓은 거 한 글자 한 글자씩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말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새겨보면 마음의 뜻이 자꾸 묻어납니다. 원만한 인가를 단계적으로 점차 수행하여 보혜보살이 뭉개구름 피어오르듯이 200가지로 반드시 질문을 한다. 보혜보살 지혜해자. 아, 지혜해자라고 하는 거는 입법개품에도 나오지만 앞에 우리는 누가 질문을 하죠? 보안보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왜 저기 우리 십정 십동 십인품 할 때 보안이 바로 누구에게서요? 보혜. 왜 해자가 눈안자하고 똑같겠어요? 지혜의 안목이 있으면 그게 해자고 예? 법으로 해석하면은 해고 비유를 하면은 아니고 에이, 정법 안장할 때 그죠? 이 눈알이 아니 아니라 뭐예요? 지혜의 안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눈안자 들어가는 보살들이 딱 등장하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법문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중에 십주. 그 십주를 다른 말로 십해라고 하기죠. 그죠?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 안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아.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혜보살이 안목을 충분히 갖춘 보살이 200가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할 만한 분이 보현보살이 짱대비 내리 붙듯이
그 흔히 이제 병사이천이라 하죠. 제가 이제 해석을 문격으로 피어오르듯이 좀 시적을 했어요. 보현보살이 병에 물을 쏟아붓듯이 이게 이제 병사이천인데 병에 물로 쏟아보면 조금 이렇게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짱대비 막 줄기로 내리 쏟아부어붓듯이 그렇게 이제 예, 그 구름이 오르고 짱대비를 내려 부어버리듯이 그렇게 이제 자비롭게 대답을 한다. 이세간이란 말은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그 세간의 잡덕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며 인가 초절 세간분이라 해당한다. 그 인가가 그 세간을 초월해서 끊는 분에 해당한다 이래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도표 잘 참고하시면 아 이렇게 열 꼭지로 나눠놨구나 이렇게 순서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도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원웅 선생님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두 개 다? 한 개? 두 개 다 받았어요. 작은 거 말고 큰 거 두 개? 네. 환경 전체를 신의 행정으로 분류할 때 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8회에는 부처님의 반강이 없으며 왜? 7회차에서 부처님의 입의 반강을 보현보살의 어디에? 입에 쏟아부어버렸죠. 네. 오직 보현보살의 불화장엄삼매에서 일어나 삼세간이 원만하며 유의법과 무의법이 둘이 아님을 설한다. 유의법은 세간법이요. 무의법은 출세간법인데 세간법을 벗어난 출세간법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 8회는 도탈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서분 정정분 해가지고 방금 읽었던 대목을 도표로 정리해놓은 것이고요. 이세간품